1,000원짜리 변호사 3회.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저지른 주민 천영매의 차를 부순 천지훈은 사건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왔다. 천지훈은 백마리에게 이 사건을 해결해야 시보를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시임료로 1,000원을 준다. 5일 안에 해결 못하면 죽는다고 경고한 천영매는 차명그룹의 전무였다. 시임료로 1,000원을 받는 이유를 묻는다. 천지훈은 수감자와 빙고 게임을 하는데 33을 38로 고치며 빙고를 외친다. 수감자는 차명그룹 회장이었다. 검색을 하다 천영매와 백로펌의 변호사 아저씨를 발견한다. 할아버지는 도와주지 말라고 한다. 시보 교육하는 변호사라며 기웃자 백마리는 뒤에서 손가락 욕을 한다. 1,000원을 돌려주며 시보 그만하겠다고 말한다. 사무장은 천지훈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없었다며 사무장의 경험을 들려준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거라고 천변이 말했다고 한다. 백마리는 할아버지에게 천변의 시보 테스트를 얘기하며 그만뒀다고 한다. 월세 받으러 온 조여사 백마리가 싹싹하게 대해 돌아간다. 아줌마들에게 신임을 얻은 백마리에게 천변이 수임료 1,000원을 준다. 운전기사인 의뢰인이 찾아오고 갑질 상사의 얘기를 한다. 운전석으로 물병을 던지고 손을 받는 등 가혹행위를 듣고 백마리가 상담한다. 소송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데 백마리가 보더니 놀란다. 바로 천영대 전무였던 것이다. 천변이 천영대의 차를 부순 사건과 겹치게 됐다. 천영대의 갑질과 폭행에 대해 적어온 내용을 천변에게 준다. 백마리는 천영대와의 학연을 이용하라는 조언을 받는다. 차마 선배님 소리가 나오지 않는 백마리. 이때 소리를 지르며 천지훈이 들어온다. 원만하게 해결하려 온 백마리. 천지훈이 강하게 김만복 씨 사건에 대해 항의하자 천지훈이 차를 부순 건 명백하지 않냐며 반박한다. 천지훈 때문에 백마리의 의도가 안 먹히게 되자 천변처럼 강하게 나간다. 경비실에 손자와 함께 있는 김만복 씨를 찾아온 백마리. 김만복 씨는 차 수리비를 마리에게 건넨다. 손자가 건넨 사탕으로 충분하다는 백마리. 천지훈에 대해 물어보는 백마리. 또 어떤 사고를 쳤나고 묻는 선배는 재밌겠다 말한다. 백마리는 천변을 찾아오고 천변은 해결 방안을 묻지만 백마리는 답을 못한다. 법이 아닌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조언한다. 차명그룹 회장과 교도소에서 빙고 게임을 하는 천변. 백마리는 천영배가 경비원이 차를 박았지만 아무 배상 없이 해결해줬다고 제보를 한 것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말하는 천영배. 하지만 착하게 살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말한다. 회장의 재판날을 얘기 안 했다고 기서에게 폭언을 하는 천영배.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회장의 차를 막아서며 고생하셨다고 고개를 숙이는데 천변이 어깨를 잡는다. 천변을 본 천영배 회장이 자신의 변호사라고 말하자 놀란다. 천변이 변호를 해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아량을 베풀겠다며 집행유예를 받은 회장. 차 안에서 위기를 느끼는 천영배. 차명그룹에 도착하자 천영배의 갑질을 당한 직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천면은 제 의뢰인들이라며 시위자에게서 받은 고소장을 회장에게 건넨다. 천면은 천영배의 잘못을 회장에게 말하고 회장은 천여배를 질책한다. 천지훈은 천영래와 빙고 게임을 제안한다. 만약에 빙고를 지면 모든 요구사항을 철회하고 이기면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천영래를 해고해달라고 말한다. 다들 황당해하지만 모태용 회장은 이를 받아들인다. 중요한 일을 운에 맡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백미리에게 숫자를 부르게 한다. 점점 불리해지자 천지훈이 해당 사건에 관련된 법 조항을 얘기하며 백마리가 불러줄 숫자에 대한 힌트를 준다. 천지훈의 힌트의 법 조항을 떠올리며 숫자를 부르는 백마리. 상대편의 숫자를 차단하며 둘 다 마지막 숫자 하나로
승패가 갈리는 상황. 이때 법주인의 윤리와 양심이라는 책으로 숫자 8을 100마리가 부르게 유도한다. 천지우는 마지막 8번을 찍으며 빙고 게임에서 승리한다. 천영배에게 해고 사인을 보내며 자리를 뜨고 100마리와 하이파이브를 한다. 자축 파티를 하는 천지훈 사무실. 천지훈과 100마리는 둘 다 자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한다. 천면은 15테스트는 70점으로 탈락했지만 이번 승리로 합격했다고 말한다. 저처럼 예쁘고 똑똑한 15를 어디서 구하겠냐는 100마리. 100마리를 자세히 보더니 예쁘다고 말하는 천지훈. 100마리는 수익률을 왜 1,000원만 받냐고 묻는다. 이유는 나도 모른다는 천지훈은 꿈이었겠지란 말을 한다. 술에 취한 100마리는 천지훈의 파마머리와 선글라스가 이상하다고 웃는다.